첫째 마디는 발에를 이제 3플랫을 하게 되죠. 세하를 5플랫까지만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도, 솔, 도, 미가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눌러져 있는 상황으로 이제 비아이엠에이를 또 튕기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네번 튕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마디는 이 도는 그대로 사용이 되지만 솔과 미가 개방현이에요. 손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들어야 되죠. 이때 이제 앞에 첫째 마디에서 발에를 만약 6번 줄까지 별 생각 없이 했다면 다시 떼고 또 눌러야 합니다. 이게 썩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5번 줄까지만 정확하게 발에를 해서 치고 그 다음 두 번째 마디는 그냥 들어버리면 5번 줄은 그대로 소리 내고 3분선 1, 2번 줄을 개방으로 쓸수 있겠죠. 볼까요? 그리고 이제 들어버리면 그죠? 그리고 네 번째 박자에서 3으로 번호가 바뀝니다. 1번을 이제 2, 3, 네 번째 박자에는 3으로 바뀌어 있죠. 왜냐하면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마디에서 시작되는 이제 전주가 두 마디 끝나고 세 번째 마디부터가 선율이죠. 미리 도를 준비를 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운지를 조정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건너오면서 세 번째 박자와 네 번째 박자에서 지나치게 빨리 가면 이 도가 끊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순간적으로 옮기는 그런 세심함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얼마든지 그죠?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함께 진행을 하게 되겠죠. 네, 특별하게 설명할 거는 글쎄요. 세 번째 마디 맨 마지막 음을 보시면 이제 파가 16분음표가 나오죠. 이건 당연히 이제 도와 도를 누르고 있던 이 높은 음도가 건너가면서 파를 누르게 되죠.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닌데요. 이때 운지가 적혀져 있죠. 오른손이 M으로 적혀져 있죠. 이걸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 마디에 다시 파를 A로 그러니까 파파가 두번 연달아서 마디를 건너뛰면서 나오죠. 파파. 이때 MA가 되어야지 이 생각 없이 치게 되면 A를 두번 친다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반드시 제가 명시해 놓은 운지대로 하셔야만 곡이 매끄럽게 진행이 됩니다. 모든 곳에다가 제가 운지를 다 적어 놓진 않았습니다만 반드시 필요한 곳에 왼손가락의 번호, 또 줄번호, 그 다음에 세하 발의 표시, 오른손 손가락의 어떤 지정된 손가락을 적어 놓은 부분은 반드시 지켜주셔야만 이 곡을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연결을 매끄럽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볼까요? 3마디 4마디 건너가면서 오른손을 보시면 주로 자 M이 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M 퉁기고 나서 A와 P를 동시에 그죠? 정확하게 일찍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보실까요? 자, 그 다음 마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마디에서 이제 D 마이너가 순서대로 짚어지게 되죠. 왼손이 이제 마디 건너가면서 순서대로 파라레를 눌렀단 말이죠. 그럼 투표 나가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보시면 이 부분을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만 들으시면 굉장히 이제 좋은 운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시게 되는데요. 볼까요? 자, D 마이너. 그 다음에 이제 엄지 퉁겨주시고 A가 1번 선에 있죠. 문제 없죠. 그 다음에 계속 파파파파를 여러 번 치는데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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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교호주법을 쓰게 되죠. 교대로. 이때 이제 엄지와 동시에 치는 게 있죠. 이렇게. 반드시 엄지가
같이 퉁겨지면서 3번선을 나와 1번선에 파, 땅, 그리고 이제 직계손가락으로 파 하나만 퉁겼죠. 다시 또 파에 M이 오면서 엄지가 2번 줄까지 내려가서 레를 퉁기죠. 다시 파, 그리고 다시 또 3번 줄 놓으면서 라와 동시에 파, 그리고 맨 마지막 음이 솔이죠. 솔은 이 새끼손가락, 레를 누르고 있는 새끼손가락이 건너가면서 솔을 눌러줘야 하죠. 이때 나머지는 떼면 됩니다. 솔 하나만, 그리고 집게손가락으로 솔을 쳐야 합니다. 아이. 근데 이게 참 말을 잘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운지 표시를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적혀 있는데도 학생들이 그냥 꼼꼼하게 연습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손이 가는 대로 버릇이 들은 대로 연습하다 보면 A가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마디 다시 또 다섯 번째 마디에 와서 또이 손가락이 두번 따당 하면서 벅벅거리게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다시 볼까요? 그러면 두 마디를 연결해 보죠. 이렇게 아무리 빨리 쳐도 보세요. 문제가 없어지죠. 왜냐, 이게 아무리 빨라도 교대로 치기 때문에 벅벅거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번 치게 되면 이렇게 벅벅거리게 됩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죠. 그래서 클래식 기타에서는 반드시 손가락을 교대로 치게 이제 초보 때부터 자꾸 훈련을 시키죠. 물론 나중에 중고수가 되면 의도적으로 교대로 치지 않는 경우도 나옵니다만, 어쨌건 이 아들인을 위한 발라드는 정말 기본 이 교호주법을 얼마나 잘 공부했느냐가 여기서 정말 이제 드러나는 그런 곡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쭉 진행이 되죠. 그럼 제 속도로 제가 한번 쳐보죠. 여기까지를 제가 이제 촬영을 했죠. 참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늘은요, 지금 이 시간에는 그 방금 설명드렸던 네 번째 마디 D마이너에서 이제 P, A, M, I, M, I, M, I 이 운지 궁따다다다다다다 맨 마지막에 솔로 탁 바뀔 때 I가 와야 한다는 이걸 중점적으로 연습을 이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 가면서 집게손가락이 땅. 정말 천천히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A로 이제 가면서 그 다음 마디 G 코드죠. G에서 이제 5번선 필요 없는 거죠. 재빨리 라까지 가고 또 이제 도로 돌아오는 마치 가제트 팔처럼 거죠. 그리고 해머링.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디에서 했던 그 패턴과 똑같이 쓰게 되죠. 똑같이 쓰지만 이제 왼손은 좀 물론 다르지만 오른손은 똑같죠. 역시 똑같은 마디 반복이죠. 반복입니다. 해머링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딴딴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일단 여섯 번째 마디까지를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 이제 일곱 번째 마디부터 설명을 한번 드리죠.